하고 언니, 이런 데 들어와서 피하지 마세요. 언니가 잘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? 아니, 그래도 네 아빠께서 내가 있으면 부담스러우실 거 아니니?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. 내가 언니라면 꺼리 낄거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아빠가 항상 저한테 그러셨어요.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가지 말라고. 항상 정면으로 부딪혀서 당당하게 해결하라고. 난 그렇게 못해. 못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. 빨리 나가세요. 선생님 오셨어요? 오랜만이야. 뭐, 케이크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? 아니에요. 됐어요. 가보세요. 예,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. 역시 이런 데 있는 여자들은 달라요. 뭐가? 그전엔 오빠한테 들러붙으려다 옥자랑 그 난리를 쳤는데도 보세요. 뻔지가 좋잖아요. 아니, 그런 얘기 하려고 날 불러냈어? 그건 아니지만 눈에 띄잖아요. 내가 그래서 여기서 만나지 말자고 한 거야. 아까 내 손에 들어왔었던 그 귀걸이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? 그래서 물어만 봤어요. 혹시 그거 아니냐고. 그랬더니 맞대요.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? 왜 화를 내세요? 그런 걸 물어볼 자격이 자기한테 있는 거야? 그럼 없어요? 없어. 난 먼저 들어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. 여기 더 있던지. 아빠! 난 먼저 갈게. 아빠 왜 저러세요? 몰라. 나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. 대학로 갈 거니? 지하철 역까지만 태워주시면 돼요. 아니야, 대학로까지 태워다 줄게. 고모, 괜찮겠어요? 괜찮아. 아빠하고 예린 엄마는 어쨌든 다 끝난 사이잖아요. 난 고모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래, 넌 네 아빠 딸이니까 아빠 편 들어. 아빠 편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. 사람은 누구나 후회되는 일이 있잖아요. 또 그런 걸 남들 모르게 덮어버리고 싶고. 예린 엄마랑 무슨 깊은 사이였던 것도 아니고 아빠가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일을 뭐하러 그렇게 들춰내려고 하세요? 난 몰라.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아니? 네 아빠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. 변한 것 같아. 매일 네 고모는 예린 엄마하고 붙어 다닌다 그러고 세상에 약이 안 오를 사람이 어디 있겠니? 난 너도 섭섭해. 아저씨, 이거
국 가는데 얼마예요? 어, 누구 건데? 손이 거예요? 글쎄 얼마예요? 국 갈고 구두 닦고. 어, 만원. 닦는 거 서비스예. 여기 있어요. 아, 이게 본인 구두요? 네. 아, 이거 그러면 안 되지. 내가 어떻게 자네한테 구두 깔아봐도 그건 경우가 아니지. 자, 돈 도로 받아. 저 그럼 구두 도로 가져와서 딴 데다 맡기겠습니다. 어, 또 왜 이러셔. 서로 받을 거는 받자고요. 아저씨도 우리 집에 오셔서 설렁탕 드실 때 제 값 다 내시고요. 에이, 이게 참 사람 자 깝깝하네. 에이. 깝깝한 게 아니라 그래야 서로 부담 없고 좋죠. 네, 그럼 8천 원만 받을게. 그러면 천 원만 깎아주시고 9천 원만 받으세요. 그렇게 안 받으실 거면 관두시고요. 그래요. 공정 가격대로 공정 거래하자고 우리가. 에이세. 자. 에, 근데 저 오늘 저 어디 뭐 데이트 나가? 그건 비밀이에요. 아이고 비밀이면 알만이야. 신경 바짝 써야 되겠어. 자, 근데 나 여기다가 그 서비스로 깔창만 딱 하나 깔게. 이 깔창 깔면은 부자기 편이야. 이 딴 일로 나간다면은 난 안 깔아. 데이트 나간단 게 그 선물로 깔아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. 에이, 그래요. 내가 양보했다. 까세요. 데이트 나간께. 야, 만봉아. 너 새벽에 그 벽제공업묘지 갔다 온 거 차량 기록부에 다 적어놨냐? 그럼, 내가 다 적어놨지. 아, 나 지난번에 아저씨 픽업하러 송추 갔던 거 안 적었는데. 그것도 내가 대신해서 다 적어놨어. 다음부터 형이 직접 적어. 그럼 사장님도 아시겠네? 아시지. 내가 말씀드렸으니까. 사장님 뭐라 그러죠? 다음부터 도와주지 말래? 그걸로 끝이야? 아니 끝이지. 형하고 내가 뭐 나쁜 짓 했어? 이야, 너 사장님하고 잘 통한다. 잘 통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. 뭐 사장님도 뭐 그렇게 앞뒤가 꽉꽉 막히신 분도 아니시잖아. 형, 나 어때? 나 너무 노는 애 같지 않아? 너 러닝셔츠만 입고 나가도 내가 양복 입은 것보단 나. 에이, 형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미안해지잖아. 사실이 그런데 뭐. 아, 그래도 그런 얘기 하지 마. 나는 남한테 생긴 걸로 열등감 주는 거 제일 싫어. 독서, 뭐 이런 걸로 열등감 주고 싶다니까? 독서도 나는 너보다 약해. 형 지금 나한테 삐진 거지? 내 수진 씨 만나러 가는 거에 대해서. 됐다. 잘 놀다 와. 조용히 영 축하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네. 12만 7천. 네, 안 나가라. 오늘 약속이 있다며. 거의 다 끝났어요. 금방 나갈 거예요. 네, 오빠. 어, 네가 보낸 자료 잘 받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.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보여준 건데 그 그리스풍으로 된 하얀 건물. 아, 그거요? 5층짜리 복합 건물? 어, 그게 급하게 참고로 필요하거든. 그건 USB에 들어있는데 제가 USB를 집에 놓고 왔어요. 아, 어떡하지? 지금 당장 필요한데. 내일 보내드리면 안 돼요? 아, 지금 설계하시는 분이 여기 와 계신데 같이 올라가서 사장님 보여드리고 상의를 해야 돼. 저 미안하지만 약속 다음으로 미루고 집에 가서 네 컴퓨터 있는 것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?